2021년 1월 1일입니다. 신년 또 새로운 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가 이제 거의 4년차죠. 팀 주피터 4년차입니다. 올해의 목표 무엇인지 또 정리를 잠깐 하고 지나갈래 그래요. 올해 목표는 오픈에이시 캠퍼스 런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인 런칭입니다. 1순위죠. 법인 런칭 설립과 운영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럼 오픈에이시 캠퍼스는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커리큘럼입니다. 현재 지금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추가되어 있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바탕 화면이 파란색에 이렇게 글자가 하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글자가 희미하게 되어 있는 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녹화할 예정, 아직 녹화 안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녹화가 끝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녹화 아직 안 된 과목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이번 올해 한 해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들은 머신러닝 관련해서 한 10과목 정도를 추가합니다. 기존에 벌써 한 10과목 있죠. 여기 기존 10과목에 새로운 과목들 한 10개 정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하스켈도 기존의 과목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거기다 한 5개 정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도 기존의 한 2과목에서 5개 정도 다 추가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추가할 내용입니다. 추가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러스트와 리눅스와 러스트 세 과목, 이렇게 기타 뭐 일부도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이런 과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올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 기존의 머신러닝이 우리가 지금 로보틱스 입문이라든가 해서 쪽에서 대략 한 20개, 30개 정도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파이썬 머신러닝 해서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일관성 있게 10과목 정도로 또 다시 추가합니다. 10과목까지는 안 되겠군요. 대략 한 6과목 정도 됩니다. 과목 정도 추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스켈도 이것도 우리가 이미 어린이를 위한 하스켈 과목이 있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하스켈에 이어서 지능 과목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 관련해서는 이런 과목들을 추가합니다. 코딩 관련 과목들이고, 자 그리고 또 수학은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까지 한 데서부터 이어서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 과정까지 해서 6과목도 추가할 것이고, 그죠? 요걸 자연과학이라고 그럴까요? 순수과학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5과목씩 정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그게 또 올해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오픈에이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목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를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기존에 있는 기존은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을 예를 듭시다. 제주대학이라 그러면은 제주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제주 출신이에요. 제주 출신의 고교 졸업자가 90%이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교수들과 면대면 수업을 하는 거죠. 면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기존의 학교 시스템입니다. 제주대학도 그렇고 뭐 제주 고등학교도 그렇고 기타 기존에 있는 초중고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오픈에이시 캠퍼스는 75억 인구가 하나의 학교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같은 한 반에서 어떤 학생은 제주 출신과 오사카 출신과 중국의 뭐 청두라 그러죠. 성도 출신과 미국의 워싱턴 출신 등등이 한 학급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텐츠를 구성해서 이 컨텐츠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 $1 정도의 비용을 받고 유료로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 운영은 일단 모든 컨텐츠는 무료 제공입니다. 컨텐츠는 무료 공개고, 그리고 유료는 한 달에 $1입니다. $1 정도에서 요거 유료 서비스가 뭐냐는 거죠.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는
한 반에 제주 출신과 오사카 출신과 뭐 등등등등이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한 클래스를 구성하는데 여기 누가 그러면은 누가 세계 75억 인구들 중에서 누구가 한 반을 구성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 클래스가 구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 공부하고 싶다. 그럼 기술 공부하고 싶은데 기술이 또 초급 과정이 있고 아주 고급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이 한 반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고급 과정들끼리 한 반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나는 기과 루아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기과 루아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들이 모여서 한 반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기과 루아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유료 서비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픈에시 캠퍼스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마음껏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시스템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람과 다른 누군가가 한 반을 구성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래요. 어떤 서로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죠. 추천해서 그런 다음에 실제 반을 클래스, 비대면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비대면 클래스는 기존의 디스코드라고 하는 서비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스코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종의 페이스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페이스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일종의 공부의 페이스북.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6월 1달러 수준의 교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바람직하기로는 목표하는 바로는 세계 전체에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런칭하는 것, 런칭하는 것이 2021년 1월 1일 날 가장 우선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과목들, 이런 과목들, 기시라든가 C++, 루아, F# 등등 이런 것들, C#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과목들 한 과목씩 추가할 거예요. C# 같은 경우 이걸 뭐 5개 과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목 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은 한 권의 책과 같아요. 책 하나로 교재해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과목입니다. 수학을 6과목 한다는 것은 수학 관련 교재 6권을 강좌로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코딩 프로젝트 완성입니다. 코딩 프로젝트도 요 대학 들어왔으면 보시면은 중등 4년차, 대학 1, 2년차, 대학 3, 4년차 여기 코딩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코딩 프로젝트 있는 것, 여기 있는 것들을 다는 아니라더라도 가능한 어쩌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같은 게 서로 시스템이 반복되니까 하나로 완성하면 결국 나머지도 거의 다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 코딩 프로젝트 실습도 진행을 해서 완성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뱅크라든가 택스 서비스라든가 우리나라 말로 국세청이라고 그러죠. 국세청. 그리고 마켓, 시장 시스템이죠. 시장 시스템이라든가 교통 물류 인프라, 등등등 해서 아마 올해도 상당 원래 2020년에 좀 완성하려고 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은 2021년 올해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것 자체도 주요한 우리가 어떤 오픈에시 캠퍼스의 수익원이 될 수가 있고 프로젝트 자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진행했던 이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학습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학습 컨텐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하면서 코딩의 진행 과정들을 다 녹화하고 깃에 소스 코드를 올리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 내용이에요. 자, 2020년도 우리가 신나게 달려왔는데 올 한 해도 신나게 달려서 올해는 목표한 바대로 오픈에시 캠퍼스를 정상적으로 런칭을 하고 서비스, 그죠? 그리고 코딩 프로젝트를 전부는 아니라더라도 상당수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